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 원국에 진이란 글자가, 자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 그리고 사주 원국에 진이 있는데 자가 대운에서 들어오거나 자가 있는데 진이 들어온 경우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과 자, 사주의 진과 자. 이 글자가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 두 글자가 있는 경우, 한 글자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시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주의하는 것이 좋은 건가? 자, 사주라는 글자가 어떤 사람의 사주 팔자를 보니까 진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진이라는 글자가. 자,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신, 자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라는 글자가. 자, 이런 경우 대운에서, 자, 대운에서 자대운이 도는 경우 어떤가? 얘는 진이란 글자가 진대운이 도를 때 어떤가? 같은 또, 다 똑같이 자와 진은 합을 하는데 신자진 수극 삼합에서 자와 진은 합을 해서 물 기운으로 가서 얘는 희생하고 물로 간다고 했는데, 과연 사주를 상담을 할 때는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 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특성을 알자. 얘 특성. 진은 뭐냐? 일단 습하다. 이걸 이야기죠. 습하다. 습하니까 뭔가 동식물, 식물들이 자라기는 참 좋을 것이다. 얘는 뭐냐? 냉하다. 그러니까 똑같이 오행상 목을 놓고 볼때 얘는 자라기가 참 좋습니다. 얘는 자라기가 냉하니까 자라기가 힘들다. 이걸 이야기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진월은 계절로 보면 다음 달입니다. 4월 한 5일에서 양력 5월 5일. 이 사이가 진월입니다. 음력 3월입니다. 얘는 4월달, 양력 4월달이면 이 흙이 워낙 습하고 좋기 때문에 온갖 나무와 풀, 풀들과 그리고 나무들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할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나무는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풀들, 화초들, 꽃들은 쑥쑥쑥쑥 나오기 좋고 꽃을 피우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갑목에게 있어서나 을목에 있으면 얘는 가장 보약이다. 이걸 이야기, 이한 글자만 갖고 있어도 보약이다. 이걸 이야기. 갑이 진월에 태어, 그러니까 을이 진월에 태어 있으면 아무리 얘를 형충파열을 해도 을목 자체는 끄떡없다. 잠깐 상처, 스크래치는 있을지언정 끄떡없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고, 만약에 갑목이 자의 기운을 갖고 있다면 얘는 물이 공급을, 수생목을 해줘도 얘는 전혀 얘를 먹고 자기 역량 발휘를 하지 못한다. 꽃을 피우지를 못한다. 이걸 얘기해 주죠. 나무에게 있어서 자월은, 오행상 목에 있어서 자월 자체는 너무 냉하기 때문에, 냉한 기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물을 공급 안 해줘도 냉하니까 없어도 사는데, 여기에 가서 더 얹혀주면은 과유불급이기 때문에 희생을 하고 도와줘도 효과가 없다. 예를 들면 갑 일간을 갖고 있는데 자월에 태웠다. 어머니가 수생목을 해준다 해도 갑은 별로 어머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고 귀찮게 생각한다. 어머니의 잔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한겨울에 물을 쳐봐라. 배부른 놈한테 갖다 더 먹으라 하면은 얘는 짜증이 나겠죠. 싫겠죠. 그런데도 계속 수생목 해주라면 서로가 관계가 멀어진다. 그래서 어머니가 귀찮아지고 어머니의 잔소리로 들린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런데 어머니는 죽어도 저놈이 내가 희생했는데도 나를 값어치 있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속은 상할 것이다. 그래서 끊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혹은 갑이 자월에 태하면 어머니의 기운 자체가 약하다. 왜? 냉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얘는 겨울이죠, 겨울. 자월은 겨울입니다.
12월달입니다. 12월달. 양력 12월달. 얘는 4월달. 얼마나 좋습니까? 온갖 꽃들,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얘는 춥고 눈보라치는 보통 사람이 치는 상인데, 근데 얘가 플러스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 얘가 함께 자와 축이 함께 있는 경우, 사주 원국에서 열리는 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 너무 습하고 냉하죠. 습하고 냉하죠. 그러면 뭐냐? 이렇게 있을 때는 습하고 냉한 것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건 그래도 초년에 괜찮아요. 여기에 있을 때는 건강 주의하라. 이걸 이야기했겠죠. 진과 차가 이렇게 겹쳐 있을 때는 노후의 건강 문제에 대한 것, 습하니까 화, 심장, 화질, 신장에 관계된 부분, 뇌혈관 이런 부분이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있으면은 습한 기운과 냉한 기운이 해지니 이 사주가 전반적으로 우울해졌다. 그러면 우울하니까 뭐냐?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다. 이걸 얘기했죠. 아이들 같은 이런 시기에, 특히 이런 시기라면 얘하고 본다면 얘는 훨씬 더 얘에 대해서 냉함이 좋지가 않다. 냉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이런 경우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경우 장벽을 할 때는 얘는 토가 1순이고 화가 2순이고, 이런 경우는 화가 1순이고 토가 2순이라면 이제 얘가 핵심 오행, 그리고 얘를 보조 오행을 해줘요. 얘는 화부터 오면 화가 죽어요. 얘들한테요. 맞아, 죽습니다. 왜냐면 너무 수기운이 강하니까 적당한 화가 들면 쪽도 못 쓴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얘를 지금 작살하니까 토를 갖고 토복수를 해주고 화를 잡아줘야 장면에서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똑같은 자와 진이 있는데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얘와 이렇게 똑같은 자진이면 물의 기운이다. 그런데 신자진 수국이다 했는데 이것은 학이고 배울 때 이렇게 배운다 이걸 자리고, 이건 뭐냐? 술이다. 실전에서 사주에서는 술입니다. 술이 통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보자. 지월이다. 도다. 어쨌든 얘가 자가 두르는 거하고 얘가 진월에 자가 두르는 것도 자월 한겹에 진이 두르는 거 차이가 다릅니다. 이때는 얘가 뚝도 못 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얘는 들어와도 이 안에 진이 얘를 가둡니다. 가두기 때문에 이때 이 속에는 무토라는 글자가 자를 가둬서 얘는 이미 저수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물을 가둬서 저수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얘가 들어와도 얘가 이렇게 들어온다 해도 저수지 역할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지. 얘가 와서 일로 온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냐면 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달 자체가 힘이 강하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진월에 태어났는데 진월에 태어났을 때하고 진월에 태어났을 때하고 한번 다른 쪽을 보자. 만약에 진시에 태어났다. 한 여름철에 5월에 진시다 이렇게 했을 때, 진월은 다음 달이냐 물창고다 그랬어요. 얘는 물의 창고입니다. 왜 물창고냐? 진월은 하늘에서 비들이 쭉쭉쭉쭉 때려서 이 진수의 무토가 가둔다는 걸 이야기해요. 물을 가둔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논에서 모든 새로운 기운을 여기서 쌍을 틔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진월 다음 달 한번 농촌에 가보시라. 농촌에 가보시, 지금은 논에 가보면, 농촌 논에 가면 물이 없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한 달 후에 가보면은 그 논에 물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득 차요. 어디에서? 자연에서 비가 내려서 가득 채워준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뭐냐? 수의 창고, 물의 창고다 이야기하는데, 5월에 태어났을 때 진시에 있는 경우 이것도 물창고로 발주하느냐? 한여름철에 진시에 태어나서 얘를 물의 기운 자체를 창고하자. 이런 경우는 습한 토다. 이걸 습토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습토. 진월에 태어났다면 물창고로서 해석을 해야 훨씬 더 사주를 감정하는데
좋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야만이 사주를 거기서부터 제대로 풀어갈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진시에 태어났다. 태어난 날이 진월에 일주에서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 태어난 달만 빼놓고는 이때는 습한 진토다 이걸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자가 들어오는 것은 자가 들어오고 얼마든지 얘가 흡수해서 빨아당겨서 자기가 딱 창고로서 가둔다. 물을 가두기 때문에 이런 때는 저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데 태어난 달에 있을 때 이런 경우의 해석은 잘 하셔야 사주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진월. 진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이런 부분도 한번 이해해 보자. 태어난 시가 진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시. 자가 있고 예를 들어 진시가 있다. 이런 경우는 진과 자가 있는 경우는 얘가 신자진 숙께서 수의 기운 자체로 가는데 이 진은 물을 먹어서 빵빵해집니다. 두꺼비처럼 빵빵해져요. 근데 얘는 뭐냐 일로 들어가서 흡수가 돼요. 얘가 네가 와라 해가지고 이때는 이 경우는 수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얘는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과 물을 동시에 놓으면 흙이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듭니다. 스며들어서 빨아당겨요. 한여름철에 비 몽땅 내리면 뭐가 다 먹냐? 흙이 다 물을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물 내리는데 한 시간 지나고 나면 소나기 내리고 났으면 밑에 바닥은 흙이 다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이죠. 지가 가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얘가 죽어요. 얘한테 죽고 얘한테 물을 공급해야 되죠. 이때는 이 자가 희생의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한테 죽고 나는 희생할게. 근데 너나 많이 물 처먹어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물 많이 먹었다는 거죠. 근데 사주에서 오오 이렇게 있는 경우 오와 미가 있는 경우는 얘는 대박이다 이 말이에요. 아 사주 좋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뜨거운 기운에서 이렇게 공급해 줬으니까 얼마나 좋대. 좌우상충인 게 안 좋다. 웃기는 소리 마라. 기가 막힌 사주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좌우상충도 적용도 되지도 않거니와. 그래서 이런 사주가 기가 막히는 사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들어오니까 이놈이 태어난 시는 직장 자리니까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얘와 얘가 싸움을 붙으면 진과 자가 서로가 함께 놓아두거나 운에서 예를 들면 자가 들어오면 한여름처럼 이렇게 자가 들어오면 얘가 물을 많이 먹었다. 예를 들면 갑자다 그러면 갑이 들어오면 일간이 가면 자가 인성인데 얘가 인성으로서 희생을 하고 얘를 도와줬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해석해서 길류 사주의 운세 흐름이 어떻냐 향후 좋구나 안 좋구나를 바로 판단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태어난 달에 있는 가구는 차이가 있다. 태어난 달, 그게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진이라는 글자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쓰임새가 다르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한여름철의 진시는 한여름철 7시 30분에서 9시 30분에 해가 중천에 떠 있고 12월 달의 진시는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얘는 음지의 땅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저 정확하게 구별되어야만이 사주를 제대로 풀 수 있다. 진과 자가 합했을 때 첫 번째 진과 자가 합했을 때 1대1로 놓고 태어난 달 빼놓고 1대1로 놓으면 얘가 다 빨아먹는다. 얘는 희생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한 겨울에 자원에 있으면 얘가 들어와서 인묘된다. 이 말이에요. 자에게 있어서 얘는 진은 감목 자체 이 진 자체는 인묘가 됩니다. 인묘 얘한테 죽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 자체가 자원에 진이 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대원에서 자원에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자원에 태어났는데 자원에 태어난 진대원이 만약에 어떤 운의 흐름에서 탔다면 자축인묘 진 아니면 진의 글자가 들어온다면 진대원이 들어온다면 이건 순행에서는 안 되고 역행에서 나오네요. 진대원이 들어올 때 여기에서 건강에 대한 부분이 주의를 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한참 그게
역행에서 한참 한 진대운이 어쨌든 잘하는 글자를 갖고 있는데 진대운이 들면 얘가 습하고 냉하니까 결국은 뭐냐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 경고가 딱 들어왔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주의를 하라 이걸 이야기 줘요. 심혈관, 신장 쪽, 뇌혈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주의하라 딱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진과 자가 들어올 때는 첫 번째는 얘들이 믹스가 됐을 때는 사주 원국에 믹스가 됐을 때 원국에서 혹은 대원에서 들어올 때 항상 사주에서 화의 기운 자체와 토의 기운을 잘 참고하시라.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유무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과 실패, 일의 성공과 실패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와 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